네, 이번 시간은 2020년 4회 수출환경 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이에요. 계산 문제죠. 1차 반응식에 지금 반감기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90%가 소모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봤네요. 우리 1차 반응 속도식은 ln C0 분의 C는 마이너스 KT예요. 첫 번째 힌트, 우리 반감기 오일인 거 가지고 보면은, 반감기는 처음 농도 100일 때 그게 50으로,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였는데 1로, 반으로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5일이래요. 그럼 이때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네, K를 구할 수 있겠죠. K를 계산하시면 0.1386 나오네요. 단위는 여기 데이였기 때문에 퍼 데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90%가 소모될 때 걸리는 시간. 똑같이 우리 ln C0 분의 C는 마이너스 KT인데 이때 K가 0.1386이죠. 우리가 구하는 건 T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90%가 소모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100이었는데 90이 없어지면 얼마 남아요? 10이 남죠. 그래서 처음 농도 100일 때 나중 농도 10이 됩니다. 이때 우리 T를 구하시면 되겠죠? 솔브에다 넣고 T를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네, 16.61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돼요. 2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미생물 종류 외우는 문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합성화학균족 독립영양균에 속하는 호기성균.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가 첫 번째 호기성 미생물이고, 두 번째 힌트가 독립영양 미생물이고, 세 번째가 화학 합성하는 애래요. 그죠? 대표적인 황산화 세균에 속하는 거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데 얘가 누구예요? 1번에 있는 게 우리 푸언지 사상균이죠. 그죠? 얘는요, 철산화균, 철세균. 그 다음에 티오바실리우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탈질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황산화 세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몇 번? 네. 3번이에요. 3번. 3번. 문제 3번 볼게요. 카드뮴 양을 구하네요. 지금 농도가 나와 있어요. 0.1ppb 카드뮴 용액. 여기 1리터 중 카드뮴 양. 질량이 얼마냐 그렇게 물었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질량이에요. 그죠? 일단 여기 농도부터 봐야 되겠죠. 1ppb, 0.1ppb랍니다. 우리 ppm과 ppb가 있죠. 1ppm은 몇 ppb예요? 1000배 차이니까 1000ppb예요. 그죠? 그리고 1ppm이 뭐랑 같냐? 1mg per liter랑 같습니다. 수질에서는 우리 1mg per liter랑 같으니까 요거 가지고 보시면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0.1 ppb를 먼저 ppm으로 만들게요. 근데 ppm이 1000 ppb죠. ppm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ppm으로 만들어 놓고 또 ppm이 뭐랑 같아요? 1mg per liter랑 같으니까 요걸로 해서 우리 결국에는 얼마 되냐? 0.1 ppb는요, 10의 마이너스 4승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됩니다.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요거를 구하시는 거예요. 10의 4승 미리그램 퍼 리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리터는 누구? 용액의 리터니까 용액의 리터, 1리터를 지금 1리터 중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리터를 곱해주게 되면은 들어있는 카드뮴의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4승 미리그램이 되는 거죠. 이것만 뭘로 바꾸시면 돼요?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그램이 1000mg이죠. 그죠? 미리그램, 미리그램, 리터, 리터, 약분 되니까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램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문제 4번 볼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 단답형 문제, 암기하는 문제예요. 호수의 인부하 모델, 그죠? 인산량 적용한다. 호수 인부하 모델링 그러면 네, 볼론바이드 모델이죠? 1번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1번 정답. 5번 볼게요.
난류 확산 방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인자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을. 여러분, 해설 보시면 우리 난류 확산 방정식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수들이 뭔지, 그죠? 지표들이 뭔지, 인자들이 뭔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난류 확산 계수가 있어요. 난류 확산 계수와 이게 난류 지수 뭐예요? 레이놀드 수죠. 레이놀드 수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4번 정답. 자, 6번 봅시다. BODU 대 BOD5 B가 얼마냐? 그리고 밑은 상용대수니까 10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BODT는 BODU의 1 빼기 상용대수니까 10의 마이너스 KT죠. 요때 BODU를 이쪽으로 보내면 BODU분의 BODT 대신에 5일 BOD, BOD5를 쓰면 1 빼기 10의 마이너스 K 곱하기 T 대신 5일이니까 5가 되겠죠. 이때 K 값이 0.15래요. 그러면은 K 대신에 0.15 넣으면 요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얼마 나오나요? 네, 0.82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